구찌 타파 템이에요. 꼭 물어보시는 그런 컬러인데 피부 에스테틱 샵 갔다 온 것처럼 만들어준 그런 팩입니다. 얘를 착착 변기에 뿌려주면 안 싼 척을 할 수 있다. 도자기가 되는 그런 쿠션이에요. 우리 쿨톤도 겨울 느낌 내고 싶다고. 이자카야에서 안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향이 나거든요. 안녕. 오늘은 올영 세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지금도 올영 세일 중이잖아요. 저만 드릉드릉 하는 거 아니죠? 드릉드릉한 시동에 불을 좀 지피고자 제가 진짜 개꿀템만 이렇게 선별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스킨케어, 색조, 생활템까지 안 쓰면 손해일 정도로 너무너무 꿀템인 제품들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처음으로는 짠! 요 크림! 너무너무 지겨우시겠지만 또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2년 넘게 제가 정말 꾸준히 쓰고 있는 보습 크림인데요. 스킨엘레 페리오듬 인텐시브 크림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쓴 것만 합치면 10통은 가뿐히 넘겨요. 저는 진짜 예민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저를 주변에서 자주 보는 사람들은 뒤집었다 말았다, 뒤집었다 말았다 하는 피부인 거를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정말 민감하거든요. 마스크만 잘못 써도 확확 뒤집히고 그러는 피부이기 때문에 진짜 순한 애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가 최고다. 진짜 이만한 게 없다. 일단 얘는 너무너무 잘 아시고 질리시겠지만 너무너무 순합니다. 사용감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일단 얘는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그런 크림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피부 장벽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하신다면 우리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줘야 피부가 잘 쉽게 뒤집히지 않는 피부가 돼요. 그래서 피부 장벽 제품들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건데 기능성도 정말 기능성이고 일단 발림감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끈적한 보습크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끈적하고 답답한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로션처럼 그냥 사르르하게 이렇게 그냥 발리거든요. 너무 순식간에 흡수가 싹 되면서 깔끔해요. 그리고 하나도 안 끈적거려요. 저는 얘로 진정도 되게 많이 시켜주거든요. 근데 얘가 진정 성분이 들어간 애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진정을 시켜주느냐. 얘가 너무너무 순하게 그 피부에 보호막을 싹 씌워주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피부를 좀 잘 숨 쉴 수 있게 좀 휴식을 취해줄 수 있는 그런 애거든요. 그래서 진정 성분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게 아니라 휴식을 취해주는 느낌? 그래서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제품은 또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빠르게 스킵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은 짠! 팩입니다, 팩. 또 올영 세일할 때 팩 구매 안 할 수 없잖아요? 요거는 진짜 여러분 깐달걀 만들어주는 피부 에스테틱 샵 갔다 온 것처럼 만들어준 그런 팩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하죠? 아임프롬의 허니 마스크인데요. 제가 이것도 한 3년 전부터 진짜 오래 썼어요. 이것도 10통 넘게 썼을 정도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한 번 꽂히면 제가 몇 년은 거뜬히 쓰잖아요. 얘도 그 중에 하나인 제품인데 다른 유튜버분들 마켓할 때도 이거 야금야금 저 몰래 쓰거든요? 요즘같이 푸석하고 건조하고 갈라지는 그런 겨울 날씨만 되면은 얘가 바로 생각이 납니다. 요즘 막 스킨케어를 아무리 짱짱하게 해준다고 해도 한 2% 부족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날씨 때문인지. 그럴 때 이거 딱 써주잖아요. 극락행 열차 탑승. 요거는 진짜 써봐야 아시는데 진짜 피부가 탱글탱글 보들보들하고 매끈매끈해지고 촉촉한 게 진짜 좋거든요. 이건 써봐야 압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름이 허니 마스크잖아요. 여기에는 꿀이 메인 성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화장품들 중에 꿀 화장품 되게 많잖아요. 저도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얘는 달라요. 꿀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한 꿀입니다. 지리산 자연 벌꿀이 듬뿍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쓰시자마자 진짜 꿀이구나. 내 피부도 개꿀이구나 하실 겁니다. 딱 뚜껑을 열자마자 그냥 꿀이에요, 꿀. 여러분 설명해드려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패출러로 떠서 피부에 잘 펴 바르고 1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준 다음에 물로 헹궈내주면 되는 그런 워시오프 마스크예요. 아니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10분에서 1시간이면 갭이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벌꿀이 38.7%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피부 위에 올려줬을 때도 마르지 않고 이 피부 위에 남아있으면서 계속해서 피부에 영양분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마르고 1시간 그 이상까지 거뜬하게 그냥 바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요거를 딱 헹궈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뭐 따로 스킨케어를 해준 것도 아닌데 피부가 탱글탱글하게 광이 돌아요. 정말 매끈하고 촉촉하고 탱글한 그런 광이 속광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앱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해서 지금까지 몇 통을 썼는지 정확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게 제품력이 좋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1위도 많이 하고 수상도 많이 한 진짜 엄친 딸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엄친 허. 저는 이거 단독으로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거 추천해드릴 때 꼭 추천하는 꿀 조합, 꿀 활용법 있죠? 요렇게 피그 스크럽 마스크랑 1대1로 섞어서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그 진짜 피부결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는 각질도 뜨고 건조하고 푸석하고 뭔가 광도 없고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꼭 써보셔야 되는데, 요 허니 마스크로 영양감 싹 주면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고, 요 피그 스크럽 마스크로 각질 케어까지 싹 해주면서 완전 1타 3피예요. 1타 3피. 진짜 이렇게 써주시면은 에스테틱샵 부럽지가 않아요. 진짜. 아임프롬은 요거 허니 피그 마스크를 따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올영 세일 중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요 기획으로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요 허니 마스크 한 개도 안 되는 가격에 요 본품 하나랑 요 피그 스크럽 마스크 본품 대비 절반 용량 60g을 이렇게 증정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41% 할인된 22,230원. 이렇게 두 개가. 치킨 한 번만 안 먹으면 꿀피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다 적어둘 테니까 꼭 확인해주시고 이번 올영 세일 때 구매 갈기자고요. 그 다음은 짠! 요런 쿠션입니다. 요 쿠션은 여러분 진짜 미친 커버력을 가진 도자기가 되는 그런 쿠션이에요.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21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받아본 다음에 너무 좋아서 올리브영 몰에서 하나 또 쟁여놨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 진짜 푹 빠진 그런 매트 쿠션인데, 일단 얘가 왜 좋냐? 일단 커버력 좋지, 컬러 예쁘지, 피부 표현도 예쁘지, 지속력도 좋지, 무너짐도 안 더럽지. 완전히 완벽해요. 그래서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일단 이 제품은 매트 쿠션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겨울 날씨에 좀 건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실 수 있는데, 건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킨케어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 저는 무조건 스킨엘레 크림이랑 같이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주고요. 나는 지복합이다, 아니면 지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건조하지 않게 딱 예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매트 쿠션이거든요. 이것만 쓰면은 피부 안색이 너무 좋아 보여요. 약간 잘 먹고 잘 잔 애처럼 진짜 피부가 뽀얘지고 되게 화사해지고 진짜 컬러감이 예쁘거든요. 커버력 또한 너무 좋고. 근데 이 이름부터 얼티밋 화이트 쿠션이잖아요. 찾아봤더니 다크닝 없이 색감 예쁘게 뽑아가지고 뽀얗게 유지를 시켜준다고 얼티밋 화이트 쿠션이래요. 근데 진짜 딱 그래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계속 이제 막 돌아다니면, 특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껴야 되잖아요. 막 실내 쇼핑몰 이런 데 들어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 진짜 묻어남도 굉장히 덜하고요. 지속력이 진짜 오래 갑니다. 이 정도면은 지워졌겠지? 하고 마스크 딱 내려서 화장실에서 보면은 거의 멀쩡해. 그 경험을 제가 이 쿠션 쓰면서 정말 여러 번 했거든요. 완전 추천합니다. 대만족하실 겁니다. 진짜 깐달걀이에요, 깐달걀. 그리고 제가 또 막간 쿨톤 색조합, 쿨톤 립조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베이스 립으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거 페리페라 잉크무드 매트 스틱 핑크 따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작년? 재작년? 아무튼 정말 오래 썼어요. 지금까지 15통 넘게 구매한 것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자꾸 잃어버려서. 요거는 쿨톤 베이스 립의 정석입니다. 정석. 제가 여러 가지 베이스 립을 정말 많이 써봤는데 이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쓴 요 베이스 립이거든요. 이게 진짜 왜 그렇게 좋냐? 일단 컬러감이 미쳤어. 일단 저는 여름 뮤트이기 때문에 너무 화사한 그런 베이스 립은 안 돼. 근데 이 제품은 약간 채도가 살짝 눌린 약간 뮤트한 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발랐을 때 피부톤에 너무 잘 맞고요. 여름 뮤트이신 분들은 이거를 꼭 베이스로 써보셔야 돼요. 진짜 이거 한번 쓰면 딴 거 못 씁니다. 되게 얇고 밀착력 있게 샥 이렇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용감 자체도 굉장히 좋고, 다른 틴트, 다른 립스틱이랑 사용을 했을 때 제형에 방해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베이스 립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이거를 제일 먼저 깔아주고, 그리고 또 요번에 발견한 쿨톤 겨울립인데요. 에스쁘아 꾸티르 립틴트 샤인 라벤더 쿼츠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쿨톤도 겨울 느낌 내고 싶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발라주면 너무 좋은데, 옅게 바르면 여름 뮤트 컬러입니다. 옅게 발랐을 때. 근데 한 번 더 올려주는 순간 좀 겨울 느낌이 확 나요. 좀 딥한 느낌이, 플럼 버건디 느낌이 훅 나기 때문에 약간 저명도의 저채도 립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겨울 느낌이 나게 쿨톤 립을 쓰고 싶은데 왜 죄다 쿨톤 립은 뽀용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좀 이런 차분한 겨울 느낌이 나는 쿨톤 립을 찾으셨다면 추천. 안쪽에 살짝을 발라오면 이렇게
변화가 좀 있나요? 약간 말린 장미의 핏기를 다 뺏어간 좀 썩은 말린 장미 같은 그런 쿨톤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쿨톤 립 조합으로 요거 이렇게 두 개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블러셔 추천입니다. 요거는 완전 핑크 뽀용 블러셔. 비바이 바닐라 프라이밍 베일 치크 글리머라는 컬러입니다. 이거는 쌉 쿨톤 컬러는 아니고요. 미지근한 컬러예요. 저는 미지근 톤이 되게 잘 받기 때문에 좋아하는 컬러인데 이거 너무 예뻐요. 제가 이거 바를 때마다 블러셔 예쁘다는 칭찬을 꼭 들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색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특히 살짝 채도가 있는 립이랑 써주면은 진짜 예뻐요. 그 살짝 블러셔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조금 화사하게 이렇게 뽀용한 느낌 내고 싶을 때 추천하는 그런 블러셔인데 지금 볼 위에 살짝만 더 발라보자면 지금 제가 블러셔를 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다른 제품으로 살짝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너무 예뻐요. 이거 바르면은 꼭 물어보시는 그런 컬러인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너무 예뻐. 그래서 특히나 또 블러셔가 또 제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모공도 싹 채워주면서 되게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좀 블러리하게 모공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파우더리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요철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이 쓰셨을 때도 요철 부각 하나도 없이 오히려 요철을 좀 가려주면서 바를 수 있는 그런 블러셔입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제는 살짝 생활템 쪽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또 진짜 생활템을 엄청나게 구매를 했는데 너무 성공이잖아. 요런 구강 스프레이 입니다. 구찌 타파템이에요. 이거는 로로벨의 와와 센스 스프레이입니다. 이거는 남자친구가 저한테 하나 줬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 다섯 개 또 쟁여놨거든요. 이 제품은 그냥 구강 스프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패키지가 너무 예쁘죠? 패키지가 예뻐서 살짝 꺼낼 때 예쁜 것 같아. 좀 기분이 좋아. 그리고 여러분 맛있어요. 맛있고 이게 진짜 꽤 매워요. 지금 살짝 눈물이 고이려고 하는데 그만큼 진짜 화하고 구취를 엄청 잘 잡아줍니다. 진짜 무슨 뇌까지 뽑아버리는 느낌? 근데 이 매운 게 기분 나쁘게 너무 매워서 짜증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맛있게 맵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뿌려줄 때 전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거 말고 되게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쓸 때마다 좀 맛이 안 좋은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맛있어. 제가 덴티스테를 정말 오래 썼었거든요. 근데 덴티스테는 한 번 뿌릴 때 네 번, 세 번 이렇게 뿌렸어요. 근데 그 적당량이 두세 번이래요. 기억하세요. 근데 이거는 한두 번만 딱 뿌려도 강력하게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뿌리고 바로 마스크 쓰면 눈 좀 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또 탈취제인데요. 이번에 탈취제가 좀 많아요. 포멘트 시그니처 퍼퓸 사쇄 코튼 허그라는 향인데요. 이 향 향수로도 가지고 있고 여러 번 추천도 했었을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향인데 이거는요 화장실이나 뭐 옷방이나 그런 데 걸어두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향이 막 진동을 해. 여기 뒤에 이렇게 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끈을 이제 손잡이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이제 기둥 같은 데가 탁 이렇게 묶어가지고 걸어둘 수 있는 그런 방향제 탈취제인데요. 진짜 향이 너무 셉니다. 이거 다시 넣어둘게요. 이게 비닐을 채 뜯지도 않았는데 발향이 미쳤어요. 저는 화장실에 두는데요. 화장실 냄새 싹 잡히고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일단 이 코튼 허그 향을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향이 진짜 좋거든요. 약간 달큰한 샤워 향기? 샤워 바디워시 향기? 섬유 유연제 향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바디워시, 샴푸, 샤워 약간 이런 느낌이 연상이 되는 그런 향기라서 욕실에다 둬도 자연스럽고 옷방에다가 둬도 자연스러운 그런 되게 자연스러운 내향 같은 그런 냄새란 말이에요. 이런 퍼퓸 사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속력은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금방금방 향들이 좀 금방 뺏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자주자주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진짜 좋습니다. 내 화장실, 내 옷방을 완전 비누인간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요거 한번 걸어보세요. 진짜 향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겁니다. 요거는 변기에다가 착착 뿌려주는 탈취제인데요. 프레쉬 바이 W 드레스룸 피그 리프라는 향기이고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떠나보내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얘를 착착 변기에 뿌려주면 안 싼 척을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안 나는 척. 나는 향기로운 사람인 척 할 수 있는 그런 템이에요. 근데 제일 대표적인 게 푸프리가 있죠. 올리브영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그 향이 나 푸프리 뿌렸어! 약간 탈취제 썼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좀 싫었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아요. 얘는 이름은 피그리프라고 하는데 피그리프 뭐 무화과 향은 전혀 안 나고요. 그냥 꽃향이에요. 되게 포근하고 약간 화이트 플라워가 생각나는 되게 부드러운 그런 꽃향? 근데 그 꽃향도 되게 기분이 좋은 꽃향. 되게 생각보다 향이 좋거든요. 되게 막 탈취제, 방향제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디 로션에서 날 것 같은 그런 꽃향기가 나요. 그래서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싸고 뿌리고 안 산 척 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남자친구가 놀러 왔어. 그럴 때 이제 쓰는 거죠. 이렇게 촤악
하는 거죠. 이게 향이 아주 강력하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오늘 좀 강력한 그런 친구를 배출을 했다면 좀 많이 써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웬만큼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의 먹거리 제품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올리브영에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게. 요겁니다. 밤잼이에요, 밤잼. 요게 되게 유명한 잼이더라고요. 저도 이거 선물을 받았었는데 얘는 되게 선물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이들 먹는 고급 그런 비싼 그런 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선물을 받아서 약간 밤? 하고 별로 안 먹고 싶었었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맨 식빵에다가만 발라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달아요, 단데 뭔가 설탕 느낌으로 확확 단 느낌이 아니라 되게 되게 달고 맛있는 밤을 으깨가지고 시럽을 좀 넣어가지고 발라먹는 느낌? 밤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꽤 달아가지고 처음에는 조금만 짜가지고 빵에 발라먹었는데 별맛이 안 나는 거예요. 달기만 하고 그래서 뭐야? 별로네 했는데 양을 살짝 늘려서 발라먹어보니까 밤향이 막 밥안바 느낌이 막 그래서 요거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고 좀 이렇게 소용량으로 낮게 판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요 잼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패키지도 너무 귀엽고 귀엽죠? 그리고 맛도 진짜 맛있다는 거 진짜 추천합니다. 이거 완전 존맛탱이에요, 이거. 그리고 마지막 식품템은 요겁니다. 요거 많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명인 콩마용 찹쌀 김부각입니다. 요거 제가 김부각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거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 먹어볼 수가 없죠. 향기부터가 진짜 맛있어. 무슨 약간 이자카야에서 안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향이 나거든요. 너무 맛있어. 제가 올영에서 파는 부각 세 종류를 다 먹어봤는데 세 종류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약간 이 마요 느낌, 크리미한 느낌과 이 엄청나게 바삭한 이 튀김과 안에 들어있는 김의 조화가 말해 뭐해 진짜 맛있어요. 제가 김부각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것만 먹으면 입맛이 싹 돌더라고요. 약간 쫀득한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찹쌀 때문에.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막 특별한 행사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드셔보세요. 맥주 안주로 너무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칼로리도 그렇게 안 높아요. 이거 다 먹으면 155칼로리거든요. 포화지방이 좀 많긴 하지만 너무 맛있어가지고 추천하고 싶은 안주로 딱인 그런 과자입니다. 이렇게 올리브영 세일을 맞이해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추천템들을 모두 털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진짜 사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찐 추천템들이니까 꼭 구매하셔가지고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봐요. 빠이.